우리 물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여름을 맞이해서 요즘에 발레 코어룩이 유행인 거 아시나요? 나만 아는 거 아랑? 아니요, 우리 여러분들 몰랑? 아니요, 여러분들 다 아랑?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은 약간 발레 코어룩 느낌을 살려가지고 약간 쿨한 장미, 약간 쿨 모브 느낌 살려서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올 여름에는 뭔가 포슬포슬, 뽀송뽀송한, 소프트한 느낌의 메이크업 룩이 유행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 살려서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요즘에 정말 핫한 꿀템들, 신상 제품들까지도 들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 써서 결정도 해줍니다. 오늘은 엄청 빠르고 간단하지만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뭔가 발레 코어룩 느낌으로 여러분, 토너 패드로 목, 귀 뒤에, 뒷목 다 닦아주는 거 알죠? 나는 벗었으면 겨드랑이까지 더러운 거 보이시죠? 약간 이 꼬질꼬질하면서 나오는 이 만족감. 여러분, 귀 뒤에가 진짜 엄청 더러워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땀이 많아서 이 귀 뒤에가 아주 그냥 꼬순 데가 장난이 아니니까 여러분 꼭 귀 뒤에 두 번, 세 번 닦기. 어머, 꼬질꼬질 장난 아니야. 어머, 누리끼리. 여러분들도 이 귀 뒤에 아주 빡빡 닦아주시고요. 앰플은 하나를 다 썼어요. 에스네이처 앰플인데 다 써가지고 탈탈 털어 써줄게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다 썼어, 다 썼어. 하나도 안 나와. 남은 약까지 탈탈 다 털어가지고 스펀지로 양 조절해줄게요. 여름철에는 조금만 잘못 발라도 유분감 터지고 수분감 부족하고 화장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럴 때 알려드리는 꿀팁이 스펀지에 묻혀서 발라주세요. 그러면 딱 필요한 양만 얼굴에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여름철에는 스펀지 엄청 애용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해주니까 많이 바르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병 하나는 에스네이처 나왔습니다. 얘는 그냥 무난하게 쓰기에 좋은 앰플? 뭔가 사람들한테 피부 타입 딱히 타지 않고 추천해줄 수 있는 느낌이라서 가볍게 쓰기에 굉장히 좋아요. 저는 스킨케어 라인업 맞춰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수분크림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묻혀가지고 같이 양 조절해주면서 써줄게요. 이거는 제가 여름철에 정말 꾸준히 바르는 토크보. 요즘에 이것만 쓰고 있다. 토크보만 쓰고 있다. 제가 요즘 가끔 부부 동반 모임을 하거든요. 그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데 만나는 커플의 남편분이 저 그 토크보 써보고 싶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찐 영업됐어요. 써보면 진짜 수분크림 같이 엄청 얇게 발리고 양 조절하기도 쉽거든요. 가볍게만 두드려주면 되고, 얘는 정샘물의 뮬크림이거든요. 가볍게 코팅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빼놓지 않고 꼭 바르는 제품, 소내추럴의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 제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에 놀러 갔는데 후쿠오카에서 제가 반반 실험을 해봤어요. 반쪽은 소내추럴 픽서를 뿌려보고 반쪽은 안 뿌리고 하루 종일 놀아봤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반쪽 뿌렸을 때 진짜 달라지나?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점점점 안 뿌린 쪽에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피지랑 섞이면서 더러워지고 다크닝이 올라오더니 이게 피부에 요철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린 쪽은 약간 깔끔하면서 약간의 유분기만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같이 여행 간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다들 그냥 신기해가지고 이 픽서가 진짜 효과가 있구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다 같이 진짜 기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픽서 진짜 꼭 뿌리세요. 꼭. 두 번, 세 번 꼭 뿌리세요. 짜잔! 그리고 신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쓰는 거는 00N 호수예요. 기존에 정말 유명했었던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조금 더 밀착력이랑 커버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제가 지금 샤넬 쿠션이랑 디올 쿠션이랑 리뷰를 하려고 찍는 중이라서 아마 그 영상도 곧 올라갈 것 같아요. 기존의 디올의 약간 세미매트 제형을 진짜 잘 살렸다.
완전 건성 피부보다는 수부지나 복합성이신 분들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은 쿠션이기는 하고요. 컬러 자체는 조금 핑크톤으로 올라오기는 해요. 제가 옐로우 베이스 느낌이거든요. 약간 얼굴이 약간 누리끼리 하죠. 근데 지금 바른 쪽 보면 약간 핑크톤업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게 실내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 핑크 톤업이 목이랑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벌써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완전 이런 뽀샤시한 핑크 톤업을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야외에서 봤을 때는 목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디올은 약간 이 핑크 톤업을 포기를 할 수 없는지 확실히 발라보면 약간 핑크 컬러로 올라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트러블 커버 쪽만 빼주면 전체적으로 점수는 높게 주고 싶은 편이기는 해요. 파우더는 소내추럴 써줄게요. 모공도 진짜 가볍게 메꿔주고 유분감만 싹 가져가주는 느낌이라서 광은 살리고 피부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약간 메이크업 포에버 저렴이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저는 피부에 광은 살리되 내추럴하되 이 유분기만 없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아이메이크업 할 때 요거 원복숭아를 잘 썼잖아요. 어뮤즈 풀 장미도 보여달라는 몰랑이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쿨 장미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컬러 먼저 써줄게요. 제가 최근에 저 원복숭아 진짜 잘 쓰거든요. 확실히 제 피부톤에도 잘 맞고 컬러 조합도 예뻐가지고 쓰면 몰랑이 분들이 엄청 많이 물어봐요. 저는 원복숭아가 조금 더 제 취향이기는 한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느낌을 보여주려고 쿨장미도 써보고 처음에 보여드린 컬러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아이보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막상 눈에 발랐을 때는 조금 페일톤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나 유분기 잡아주는 컬러로 사용을 해줘도 괜찮고 이쪽에 세 번째 있는 컬러 위에다 컬러명 같이 표기해줄게요. 은은하게 살짝 쉬머한 글리터감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애교살에 쓰기에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지금 써주는 브러쉬는 더툴랩에서 새로 나온 브러쉬인데 234번 브러쉬거든요. 삼각존 채우기에도 괜찮고 블렌딩용으로도 괜찮아서 새로 구매했는데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이번에 해피림 브러쉬로 5종 세트로 출시를 했는데 새로 나온 이 아이 세트가 가장 활용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세트 샀는데 한 세트 더 살걸. 가운데 있는 메인 컬러 여름장미라는 컬러 써줄게요. 약간 깔끔하게 컬러 올려주려고 오늘은 음영도 많이 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눈 앞쪽에만 살짝 포인트 넣어주고 뒤쪽에만 좀 살짝 포인트 넣어줄게요. 가운데 동공은 비워두고 언더에 음영 넣어줄게요. 레이즌이라는 컬러 같아요. 이 컬러랑 음영 컬러랑 두 가지 섞어줍니다. 자, 지금부터 디테일 쪼개기 갑니다. 아이메이크업은요, 진짜 섬세하게 내 눈 모양 하나하나 맞춰서 디테일 쪼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눈 모양에 맞춰서 지금 디테일을 쪼개줄 거예요. 여기 위쪽 디테일 살려주고 삼각존부터 연결해주기. 눈이 점점 커지죠? 한 컬러로만 하고 있어요. 그림자 다시 한번 넣어주고 약간 조각조각 내주고 음영감 주고 디테일 살려서 요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눈은 진짜 조각을 얼마나 섬세하게 내주냐에 따라서 눈의 요 음영감이 진짜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것도 더툴랩의 237번 브러쉬 하나로만 계속 그냥 음영을 주고 이렇게만 해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살아난 디테일 보이시죠? 그래도 아이라인은 그려야 되잖아요. 피에 베일 브라운 써줄게요. 아 근데 이 컬러 예쁘고 좋은데 장단점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잘 산 제품이라고 추천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스머징은 잘 되고 부드럽지만 너무 스머징을 잘 되게 만들어서인지 잘 부러져요. 그리고 조금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섬세하게 스킬이 필요하다는 점? 대신 장점은 뒤에 있는 언더 컬러가 예쁘다. 여러분 얘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필리밀리의 히팅 뷰러거든요. 너무 잘 샀어요. 진짜 잘 샀어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 중에서 정말 입 아프게 칭찬할 수 있는 진짜 꿀템이에요. 가격 대비 너무나도 훌륭해. 완전 짱짱하게 올라가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좋아? 난리나. 얘는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럼 올데이 마스카라 픽스거든요. 소내추럴 픽서로 약간 쌩얼처럼 눈이랑 속눈썹
한껏 살려줬고 얘는 톡톡카라 브라운이거든요. 일단 마스카라를 위아래를 전부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톡톡카라로 빈 곳만 채워주는 거예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속눈썹이 얇아서 10mm 정도 써주면 딱 맞더라고요. 11mm도 써봤는데 11mm는 조금 과해서 저랑 비슷한 느낌이라면 10mm까지가 딱 괜찮고 마스카라랑 잘 어우러지게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속눈썹까지 붙이니까 좀 사람다워. 얘는 페리페라의 아몬드 브라운이에요. 쉐이딩은 아무리 해도 저는 웜 컬러를 좀 써야지 잘 맞아서 쉐이딩은 평소 쓰던 거 그냥 편하게 써줄게요. 저는 블러셔 섀도우 컬러랑 같이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 썼던 이 두 가지 컬러 약간 섞어주고 눈 아래쪽에서 블렌딩 해줄게요. 그 글리터 포인트는 요거. 얘는 장미 워터라는 글리터거든요. 근데 입자가 진짜 차글차글해요. 하이라이트 포인트 넣어주기에도 괜찮아가지고 눈에 올리면 살짝 쉬머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입자가 살짝은 파스러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밀착력은 그냥 쏘쏘. 그렇게 썩 엄청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눌러줘야 되는 느낌은 있어요. 우리 마무리 컬러는 클리오의 퓨어 블러 틴트에 어린 속살의 리치 사용을 해줄게요. 리치! 얘는 약간 무화과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잘 쓰는 웨이크 웨이크 2호 얘가 조금 더 핑크 톤이거든요. 이 두 개를 섞어줄 거예요. 두 개를 섞어줘도 괜찮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워터리한 질감이고 클리오가 조금 더 포슬포슬한 제형감이어서 두 개를 섞어줘도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라서 일단 베이스로 조금 눌러주고 약간 포인트 컬러로 약간 채도만 올려줬어요. 근데 베이스 컬러 저렇게 잡아주니까 입술에 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혈색을 좀 살려주는 느낌이라서 섞어주니까 이쁘더라고요. 외매에서도 저런 컬러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확실히 섞어주니까 예쁘죠.